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과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세계동 24세대짜리 정말 고급 빌라 한번 보러 왔는데요. 지하 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100% 가능하십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양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3억 중후반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서울 도심권에서 수리룸 신축 현장치고는 가격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치적인 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일단은 봉제산 공원이 근처에 있고요. 2호선과 5호선 이용 가능한 까치산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재래시장까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설명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한번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내부로 올라와서 내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하 주차장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지금 제 뒤쪽으로도 자리가 정말 넓게 되어 있고, 카메라 뒤쪽으로도 자리가 정말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동 24세대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현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 주차장 한번 보셨고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지고 집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집안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전실이고요. 지금 오른쪽 보면은 이제 일괄소등등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바닥 쪽에는 이제 테라조 타일로 깔끔하게 600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신발장의 크기는 이제 2개짜리인데요. 한쪽 면이 상당히 깊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세 분, 네 분이서도 신발 잘 들어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에 에어컨과 전열교환기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층고 또한 아주 알맞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양쪽 벽면 지금 3.3m 정도로 TV 이쪽에 두시면은 이쪽에 쇼파 자리 4인용 두시면 딱 알맞게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양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벽돌 톤의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내부 인테리어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위쪽에는 삼부등 들어가 있고요. 지금 간접등까지 분위기 은은하게 조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주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사실 주방이 크진 않지만 냉장고 자리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이제 사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과 아래쪽에 상부장, 하부장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 후드, 그리고 아래쪽에는 인덕션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군더더기 없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주방에서 반대편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세개방 중에서 다용도실과 같이 되어 있는 방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서재 용도로 꾸며놨지만 옷방으로 쓰시기에 가장 알맞은 용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네, 다용도실 나와봤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워시터 설치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수전 뽑혀져 있고, 지금 이쪽에 단차를 크게 뒀기 때문에 이쪽 물튀김 없이 보일러 충분히 이쪽 공간 활용하셔가지고 이쪽에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반대편 쭉 들어가서 안방부터 한번 봐볼게요. 네, 안방 나와봤습니다. 지금 안방이 가로, 세로 3m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옷장, 12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침대에 퀸 사이즈 이상을 뒀는데도 이쪽에 이제 화장대 겸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공간이 충분하게 넉넉하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안방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네, 안방 화장실입니다. 화이트톤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벽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세면대와 그리고 샤워용품 거울까지 잘 고급스러운 장비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수건 넣을 수 있는 그런 서랍 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 변기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옆쪽으로 또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요. 공용 화장실은 조금 더 어두운 톤의 그레이 타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거울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좀더 크게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고, 젠다이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을 만하게 공간이 좀더 넓게 뽑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의 두 번째 방 한번 봐볼게요.
마지막 방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지금 두 번째 방을 설명드린 이유는 안방 옆쪽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자녀분,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게 될 만한 그런 방인데요. 지금 블라인드에 갈려져 있지만 환기창 크게 낮아 있고요. 지금 이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2.6m, 저쪽 벽면 같은 경우는 2.4m 정도 되기 때문에 침대와 간단한 책상 정도 두시면은 자녀가 쓰기에 충분한 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내부 모습까지 한번 잘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강서구 화곡동의 3개동짜리 빌라인데요. 신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신축 빌라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가격대 또한 다른 현장에 비해서 평수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억 중후반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 실입주 또한 3천만 원으로 아주 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내집장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